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희 2030 국제본부에 랜선 칩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건데요. 대부분의 아시는 옛날 주공 아파트 25평 네, 집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방 두 개, 그리고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거실이랑 부엌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죠. 일단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부엌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꿨어요. 옛날 사진은 옆에다 놓을게요. 이렇게 바꿨는데요. 일단 제 주방입니다. 오빠는 못 들어오고요. 제가 정리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몇 개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런 거 있는데 만약 이거 넣으면은 더 많은 거를 수납하면서 이렇게 자리도 남아요. 건강 활용을 위해서 이런 거 쓰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뭐 다들 흔히 아시는 다이소, 이케아, 네 여기도 이케아 이렇게 구매하면서 했어요. 예쁘죠? 여기도 이렇게 잔들 있는 곳이에요. 원래 여기도 꽉 차 있는데 지금 다시 기세척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많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이런 재료들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요리할 때 되게 편리해요. 이렇게 있고 여기는 네 깔끔하죠? 조금 부족하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쌀이 있고요. 요거 우리 남편 선물 결혼 기념이에요. 그리고 여기 수납이 부족해서 저 이것도 샀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작게 올 줄은 몰랐어요. 그게 제 잘못인데 일단 이건 제가 베이킹 소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밀가루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지퍼백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자기야,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여기 밑에 수납장 있잖아. 그치, 근데 난 그거 뺐어. 왜냐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어블레인지인데 없으면 안 돼요. 일단 튀르키예에서 되게 많이 쓰는 거고요. 저도 그래서 빵 만들고 메이킹 하기 때문에 이거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수납장 다 빼고 이거를 맞췄어요. 제작이야? 네. 몇 주 기다렸어요? 3주 기다린 거 같은데 거의 한 달 기다렸어요. 근데 좋아요. 없으면 안 돼. 다음에 여기 사용 도실인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좋아. 일단 이렇게 들어갈까? 세탁기 여기 분리수거 하고 여기는 우리 간식 간식 이런 거 있고 여기 김 티슈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뒤에가 대박입니다. 여기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저는 베이킹을 하기 때문에 밀가루 많아서 이런 데가 필요했습니다. 여기 다 밀가루입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또. 네. 여기 문이 작아서 이 세탁기 안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넣었어요? 분해해서 넣었습니다. 새 거 사서 분해해서. 사자마자? 네. 어디로 넣었어요? 여기 문으로 넣었는데 다 분해해서 넣어주셔서 여기 안에서 다 다시 만들어주셨어. 오셨는데 여기 넣으려고 하다가 여기는 요즘 안 한다 위험해서 그래서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분해해서 제가 다른 사람을 불러서 분해해서 여기 다시 넣어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난 만족. 여기 거실로 넘어갈 때 이거 큰 이것도 들어올 때 되게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요. 이것도 문으로 못 들어왔어요. 문들이 작기 때문에 옛날 집들은 여기
밖으로 이제 그 뭐야? 그 뭐야 이름? 사다리차. 아, 사다리차. 사다리차 불러가지고 사다리차로 올라왔는데 여기 장문도 되게 옛날 장문이어서 깨질 수도 있다라는 소리도 하셨는데 아무튼 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아 별로 많지는 않는. 네, 우리 집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요거 하얀색 병 있죠? 니다 크림 파스타 해먹으라고 만들어졌습니다. 네, 남편자 소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니다가 제일 좋아하는 아, 요거 짱짱.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두유. 그냥 두유는 별로 맛없는데 이건 맛있어. 여기는 김치 냉장고인데 김치 냉장고인데 어. 초코파이가 초코파이 원래 여기 다 있었는데 우리 다 먹었어요. 초코파이, 술, 이거 터키 수프, 다음에 이제 여기 음료수, 음료수, 여기 이제 김치들 있고요. 여기는 냉장실. 뭔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뭐 그냥 냉동 식품. 네, 생각 냉동 식품이라 들어가고 아이스크림. 여기 거실인데 일단 이거 공기청정기 이거 터키 없거든요. 요즘 뭐 생기기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잘 안 씁니다. 공기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거 처음에 오빠가 샀을 때 아니 이거 왜 샀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 더 좋은 걸 샀을 걸. 왜 이걸 샀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방마다 하나씩 더 둬도 돼요? 어, 더 해야 될 것 같아. 요즘 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소파. 여기 우리 소파도 이케아에서 산 건데 되게 좋은 게 이것도 패브릭이고 여기 열립니다. 이것 때문에 산 건가요? 네. 왜냐면 수납이 필요해요.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일단 뭐 이상한 요상한 가방이 보이고 아, 이거 뭐야? 이건 네일 아트야. 네일 아트. 오, 이것도 깔끔한. 와. 이건 네일 아트. 뭐 여기는 뭐게? 뭐야? 나 추억 상자? 아니. 이거는 제가 요즘 다이어리 꾸미기. 다이어리? 응, 다이어리 꾸미기 하기 때문에 그거 있습니다. 이거 게임인가요? 네. 이것도 중고로 샀는데 되게 좋은데요? 원래 제가 게임을 안 좋아하니까 해보자 해서 샀는데 좋습니다. 밤마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저희가 샀던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다른 거 있었는데 원래 다른 거 쓰고 있었다가 그게 패브릭이 아니고 뭐지? 소파인데 어. 다리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어, 이름이 기억 안 난다. 뭐 된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름에 이거 푸축푸축푸축 소리 나가지고 그거 바꾸고 이걸 샀는데 이거 다 좋은데 하얀색이라서 좀 더러워집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거 언니가 주신 이거 있어. 불 있고 이것도 가짜. 가짜인데 이렇게 뒀어요. 여기 TV장. 여기 제 공부 그것들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마스크. 마스크들. 여기도 잡동사니 그냥 뭐 물티슈 이런 거. 물티슈. 여기도 이런 뭐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이스탄불 이거는 이제 터키 아 튀르키예죠. 이제 튀르키예. 이거 필리핀. 이건 한국 속초. 요거는 뭐죠? 이거 언니한테 받았습니다. 여기는 제일 중요한 사진입니다. 이거는 터키 첫 대통령 아타투르.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이거는 저희 이번에 터키 갔을 때 네. 사진 찍었던 사진이에요. 동생이 없네. 이거 비슷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동생은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베란다인데 지금 빨래가 널려나 있는데 이렇게 원래 더 깁니다. 되게 길어요 여기.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박스들 모아 있습니다. 이거 봐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저희 처음 이사 왔을 때 여기가 곰팡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쯤이었는데 엄청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를 다 긁은 다음에 다시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 곰팡이 방지 좋은 페인트를 사서 했는데 겨울 되자마자 바로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붙였어요. 여기 위에 보면은 칠한 흔적 있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여기 되게 깔끔하게 칠해졌네. 그리고 니다가 보기 싫다고 이렇게 그냥 가렸어요. 붙여놨어요.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걸 댓글로 아는 사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거 오빠가 고생하면서 붙였지? 이거는 여러분 타일처럼 보이는 지금 더럽지만 인조 타일이라고? 아 인조 타일 이거 봐봐요. 이게 지금 뭐야 다 떨어졌네? 원래 밑에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있거든요. 그거 내가 한번 안 한 건가? 몰라. 그건 안 했나 봐. 이거 안 떨어져. 뭐 이거? 그건 안 했네. 이거 지금 2년 만에 알았습니다. 이거 내가 안 붙였네. 남편의 방입니다. 나나나나나. 아니 두둥 해야 되나? 두둥. 우리 애기입니다. 우리 애기 우리보다 커요. 나보다 커 이거.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인형들을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다 커플들이네. 맞아요.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세 명. 다 커플 아니니? 이거 두 커플 해야겠다. 다음에 여기 제 책들입니다. 여기 터키어 책들 있고 한국어 책, 영어 책 있습니다. 이것도 동전. 귀엽지? 이거 토끼라고 다해서 갔더니 이게 저금통입니다. 저금통인데 이렇게 귀여워. 여기는 수납장. 수납장 이제 뭐 겨울 너무 두꺼운 것들 여기다 두거나 아니면 잠옷 이런 거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편의 공간. 오늘 편집할 게 있어서 네.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앞에 이거 뒀어요. 왜냐면 한국은 집 들일 때 뭐 사줍니다? 휴지. 그래서 여기 다 뭐야 이거? 저기 여기 다 휴지고 여기도 이런 수납장 넣었는데 그냥 이것저것 넣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거 되게 좋아. 진짜 이거 광주 이런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이 부뚤어졌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 봐봐요. 맞아요. 약간 기울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벽 안 붙고 약간 오른쪽으로 점점 휘어있는. 화장실은 되게 작게 보여드릴게요. 볼 거 많이 없어 같아요. 그냥 이런 작은 네. 별거 없어요.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이것도 없었어요. 네. 저희가 단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 하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요. 뭔가 만약 이거 되게 좋아. 이거 보여줘. 이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밀고 받을 수 있고요. 여기 또 수납들이 있어요. 여기도 수납이 있고 이거 죽은 아파트 이거 필터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원래 이거 필터가 3개월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전에 단 건데 이렇게 꺼매졌어. 물이 너무 더럽습니다. 근데 이거 있으니까 안전해요. 이거 없을 때는 계속 여기 얼굴에 뭐 나고 그랬는데 이거 쓰니까 얼굴에 뭐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짐실 짜잔.
높아. 이거 다른 영상에 찍었었죠? 이거? 비밀 공간이 있어요. 바로 짜잔. 짜잔. 이렇게 저희 집은 수납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런 수납 공간을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너무 좋아요. 진짜 다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뭐 캐리어도 있고 이불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이거 토퍼. 이거 사람들 오면은 하는 거. 손님용. 손님용. 그치. 다음에 이거 캐리어도 여기 뒤에도 있고 캐리어 여기도 있고 그냥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거 하면은 더 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쓰려고 이렇게 한 건데 특히 애기 있는 집들이 되게 좋아. 내릴 땐 항상 조심. 천천히 내립니다. 여기 장 북벅이제는 아닌데 장롱. 장롱인데 저희가 이거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썼던 건데 몇 자예요? 하나 둘 셋 세 개네? 세 개. 세 개. 세 개인데 크지는 않아요. 작아요. 길지도 않고 작고 처음엔 아 그냥 둘이만 있으니까 오케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부족합니다. 여기 제 화장대입니다. 화장대. 제가 후회한 화장대. 이게 처음에 원래 이 색깔이 아니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보여요. 저기 여기 옆에 보면 이 갈 색깔이에요. 약간. 근데 이거 니다가 시트지를 붙인 거예요 지금. 네. 아, 카페트 터키에서 사온 겁니다. 확실히 진짜 카페트가 터키 게 진짜 좋아요. 왜 좋냐면 진짜 되게 부들부들하거든요. 너무 좋은데 색깔을 잘못 썼어. 엄청 좋은데 이거 뒤에 되게 짱짱하고 이쁩니다. 곰 모양이에요, 곰. 좋아요. 색깔이 이거밖에 없었어. 있었어, 하얀색 있었어. 근데 이게 낫잖아, 우리가. 근데 이거랑 안 맞아가지고 그냥 분위기랑 안 맞았는데 색깔이 이뻐. 색깔이 이쁜데 우리 집에 안 맞았어. 저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니다가 계속 누나 집에 놀러 갔을 때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나한테 말했죠. 이거 주면 안 되냐 했더니 누나가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사실 분들 말씀하십시오. 사실 분들 인형도 만듭니다. 이런 약간 실로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서 저희가 이렇게 랜선 집들을 소개했는데 이사 온 지는 벌써 한 2년? 넘었어요. 2년 조금 넘었어요. 네. 저희가 처음 소개해드렸고 어떠신가요? 지금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는데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저희 한국 튀르키예 커플 네, 국제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